36번이요. However 있으면 앞에랑 같은 내용, 반대 내용. 반대 내용이죠. 여기서요. I could make all the demands. 근데 but 나오고 couldn't make my children do anything.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 없다 하게끔. 아이들이 하게끔 할 수 있다 없다. but이 나왔으니까. 자 다시요. 요구할 수 있죠. 근데 but이 나왔어요. They couldn't make do anything.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했대요. 요구는 했는데 아이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요구를 하는 모습이 앞에 있어야 되죠. 소재가요. 그 다음에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뒤에 있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Make demands 있죠. 그렇죠. 그럼 이 make all the demands가 나오고 이게 make demands가 나오고 all the make demands가 나오고 그 결과로 근데 요구는 했는데 아이들이 안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맞죠? 그죠? 그래도 해석을 해보고 그 내용이 맞는지 봐야 돼요. 알겠죠? I learned, however. 난 하지만 나는 배웠어요. 데디아를요. 내가 요구는 할 수 있어요. 모든 요구를 in the world. 세상에는 모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잘못된 부모님들 계세요. 좀 이따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녹화되면은 선생님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으니까. 보세요. 그리고 but 하지만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여전히 couldn't make my children do anything.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게끔 만들 수는 없었대요. 아무리 요구해봤자 애들이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My children, 내 아이들은 gave me, 나에게 줬어요. Some invaluable lessons니까요. 이거는 귀중한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귀중한 교훈을 줬대요. About demands, 요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Somehow, 어느 정도 아니면 다소 I had gotten it. 넣을 수는 있었어요. Into my head that 이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는 있었죠. 그렇죠? 뭐예요? As a parent, 부모로서 my job, 내 할 일이 was to make demands. 아이들을 몸을 하라고 요구하라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알겠죠? 하지만 내가 요구를 하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요구해봤자 아이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걸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 깨달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디스로 받은 거죠. 그렇죠? 그게 is a humble lesson이니까 겸허한 교훈이 된 거예요. 값진 교훈이 됐다라는 거죠. For those of us, 우리들에게인데요. 어떤 우리들이요? 믿고 있는 건 잘못 믿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자, 뭘 믿느냐? Because we are parents, teacher or manager 까지 그쵸? 여기까지요. 부사절 사이에 들어갔고요. 우리가 권위자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이 is to change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냥 변화시키고 뭐한대요? 만드는 것이 내 우리 할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뭐를 어떻게 만드냐? them, 그들을 behave, 행동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겸허한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값진 교훈. 착각하지 마라. 너네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거죠. 그렇죠? 볼게요. Here were these youngsters. 여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요?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미고 있죠. 그렇죠? Letting me know. 나를 알려준 아이들이 있는 거죠. 교훈을 알려준 아이들이요. That 이하의 교훈입니다. I couldn't make them do anything. 내가 그들을 어떤 것도 시킬 수 없다라는 그 교훈을 알려준 젊은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all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was punish them. 그들을 처벌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언제요? When they didn't behave니까요.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을 때요. 근데 afterwards 결국엔 지금 처벌한다는 것도 잘못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Afterwards 뒤에 결국엔 I realized 내가 또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앞에 행동이 잘못된 걸요. Regretfully니까요. 후회스럽게도 that 이하를 깨달은 거죠. I shouldn't have done that. 혼내지 말걸 이라고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2번. 요구는 할 수 있었는데 요구해도 아이들이 안 한다더라. 그래서 얘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그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아이들이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